하나 둘 셋 민호야. 신도배기
울산시 홍보대사 강성걸 황민호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 제35회 울산 시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울산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건재 시장님이 우리 민우 형과 저를 오산 홍보대사로 시켜줬는데요. 제가 저번에 노래하는 대한민국 오산편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건재 시장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오늘도 앞에 계시니까 오늘따라 기분 좋기도 하고 텐션이 너무 심해서 하고 이건재 시장님 홍보대사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멋지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건재 시장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곡은 제 신곡 울아버지라는 곡을 할 텐데요. 이 노래에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감정과 애절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표현한 곡이라서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제 신곡 울아버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음악 주세요.
넘쳐나 버리는 것 같아. 아, 민호야. 네. 지금 돈이 오는데 지금 네가 돈 받기가 불편하지 여기다 내려놓을 테니까 돈을 갖다 줘야 나 여기다 나 돈 줄 사람은 주는데 민호야 네가 돈 넣는 사람 얼굴을 보고 알았지? 너 지금 얼마 받았어? 잠깐만요. 네가 봐봐 얼마나 오자. 야 지금 이원포 우리 인천에서 야 만 원 만 원짜리는 받지 마 알았지? 5만 원 받았어? 알았어. 야 민호야 많이 봐. 돈 지금 오늘 너무 조금 벌었으니까 더 열심히 알았지? 벌려 벌려 벌려. 여기다가 넣어줘요. 야 부탁해서 민호야 하여튼 저기 노래 많이 해. 네가 이제 피를 토하듯이 노래해야 이게 또 쌓인다. 어? 어? 예? 아 살살 불러요? 아 노래 그래 민호야 살살 불러. 너 뭐가 아끼네. 너는 저기 천연기념물 너 그럼 이 노래 알아? 삼촌 노래 알아? 어째 오니까 시작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예, 저도 넣으시면 돼요 어르신. 왜냐면 제가 어르신들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너무 노래를 제가 보면서 감동받자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여기 담아주시면 되는데 시장님 사모님도 돈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모님은 돈을 넣는지 안 넣는지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공직법 때문에 안 되지만 사모님은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호야 사모님이 돈을 넣으면 다 넣는다 우산 시민 여러분. 다음 곡은 제가 이번에 오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조용필 선생님의 강원도 아리랑을 준비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함께 즐겨주실 건가? 자 민호야 사모님 나오셨어. 시장님 사모님 나오셨어. 감사합니다. 그래 사모님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함께 즐겨볼까? 아리아리 히어라디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화장실 홍보대사 위촉했을 때 시장님이 오산 시민의 날 시민분들 위해서 앵콜곡을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쵸?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오산 시민분들! 앵콜곡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약속 지켰네요. 그렇다면 나훈아 선생님의 엄에 불러드리고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물이에요, 보물. 너무 잘하지 않아요?